진짜 이제 신나게 살아보자. 그래서 골든에이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정년도 곧제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고요. 정년제도를 유지하고 한 나라의 경제구도가 유지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면 뭐제 인생에서도 멋진 일을 하면서 돈도 좀 벌면서 이렇게 한번 다 살아보자 하는 겁니다.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21세기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고 지식사회에선 배움의 끝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걸 배워서 또 새로운 일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저는 자꾸 우리 정부가 대학교 신입생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대학교를 자꾸 문 닫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제2인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에 다시 또 돌아가야 되거든요. 꼭 대학 캠퍼스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대학 공부를 또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직장을 대여섯 번씩 옮겨 다니면서 사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직업을 얻을 때마다 공부를 또 다시 하셔야 되니까 지금 첫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까지 거의 20년을 공부하면서 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직장을 또 대여섯 번을 더 얻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대학이 좀 지금보다도 잘못하면 뭐 대여섯 배더 많아도 된다. 그런데 그걸 뭐꼭제두 번째 직장 대학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대학들이 지금은 평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그야말로 내 졸업생들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또 다른 공부를 할수 있게 준비해 둬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여러 대학의 총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아무 대학도 이거를 지금 그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한 수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서 한번 은퇴하시는 분들한테 이 다음에 은퇴하면 어디 살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학 옆에 살고 싶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 대학 옆에 살면서 젊은 사람들 옆에 끼어서 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 대학이 원하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 절반을 대학에 기부하겠다. 그 대신 증 하나 달라. 대학에 출입증 하나 달라. 그럼 나 수업도 좀 들어가고 학생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저 음악회도 좀 보고 이 세상에 제일 재밌게 사는 데가 대학 캠퍼스 같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대학 캠퍼스 근처에 살면서 젊음과 함께 호흡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신촌처럼 기가 막힌 실버타운이 어디 있을까? 신촌 근처에 대학이 4개나 있습니다. 이화여대, 연세대, 홍익대, 서강대. 젊은이들이 막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 은퇴하신 분들도 거기 함께 살면서 저네 대학에 돈도 기부하시고 대학에 가서 강의도 들으시고 이렇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자꾸 실버타운이라는 걸저먼 도심 외곽에 어디다 갖다가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멀쩡하게 동네에 잘 사시는 어르신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자꾸 심으려 그래요. 어르신들이 그 원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나 우리 동네에서 나랑 매일 산보하던 내 친구들이랑 살다가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는 그런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레지던 홈이라 그래서 마을에 한 마을에 그런 집이 있어서 한 집에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삽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 이런 곳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지난 겨울 1년 전 겨울에 제 장인 장모님 두 분을 3주 간격으로 두 분을 보내드렸는데 그분들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는 가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이렇게 안돼 있을까? 그냥 자식이 무조건 당해야 되는 그런 구도로 다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면 네 번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양가 부모 한 분씩 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냥 삶이 균형이 다 깨지고 그분들 간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걸 경험하고 사십니다. 근데 저렇게 모여서 사시면
저분들의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오셔도 돼요. 에이, 내 아들 안 왔는데 나 재미없어. 내 손녀가 안 왔는데 남의 손녀 보면서 내가 왜 재밌어 해. 그럴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든지 와서 재밌게 같이 지내주면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타임 쉐어링도, 이른바 시간도 서로 공유하고,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평소에 같이 재밌게 지내던 분들과 같이 살고, 우리는 너무 빠른 속도로 대가족을 붕괴시키고 핵가족으로 산업 발달과 더불어서 하는 바람에 우리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 저렇게 하던 걸 다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부해보니까 동남아시아에는 아직도 우리보다는 산업 발전이 늦은 나라에서는 저런 좋은 제도들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서도 좀 배우고,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으로부터 좀 배우고 해서, 저는 앞으로 정말 고령사회에서 우리 한국이 겪어야 될 저 고령인들에 대한 이런 복지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다윈의 이론에 그 입각해 보면, 어떻 잘못 생각하면 번식의 임무를 다한, 이 세상에 번식처럼 중요한 게 없으니까 번식의 임무를 다한 존재는 그냥 가차없이 가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동식물에서 번식을 멈추고 나면 서둘러서 다 죽음을 택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단 한 종, 우리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번식을 멈추고도 오래 사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우리 이제 진화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세대 공감을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신 분들이면 그분들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갈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동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될 문제,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 공감에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